깜짝 놀랐어. 뒤에 이준대 선수 막 다 막았습니다. 저거 편하게. 야 저거 설마 그 뭐냐 맞아? 성복이야? 민수님 뭐 하세요? 민수님 1등 보여주세요. 민수님 너무 잘하시네요. 존경합니다. 팬입니다. 태칸 형이 여기 있어? 엥? 엥? 태칸님이 누구신데요? 형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안녕 못해. 형도 근데 형인 줄 몰랐냐? 아 저는 그 메리트가 형인 줄 알았죠.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형이라길래 나는 장난인 줄 알고 그냥 그런 얘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말투가 딱 형인 거예요. 이 새끼 이거 내 말투만 봐도 이제 딱 바로 알아채네. 형덕이 실력 좀 볼까? 저요? 저는 뭐 늘 여전하죠. 그래도 이벤트 전 같이 나갔었지. 네. 이거 벌써 3년 돼가네? 그때 솔라도 있었잖아. 네. 왜 나는 왜 처음인 것만 얘기하냐 저. 야 근데 이거 해명해야 돼. 해명할 거 하나 있어. 뭔지 아냐? 뭐? 아니 이벤트 전 때 형덕이가 이제 막 우리 이겨가지고 내한테 하이파이브를 하려는데 내가 무시했거든. 근데 그게 아 근데 형 그때는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. 아니 근데 그게 무시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솔라랑 리액션한다고 못 봤어. 아니 진짜로 노렸다. 무시한 게 아니고 노렸다. 저거 노렸다. 아니 진짜야. 노렸다. 아니 근데 카메라엔 약간 형덕이를 내가 쌩 까는 것처럼 보이더라고. 노렸다 저거 노렸다. 거의 악마의 편집이야. 다들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? 아 그래? 네. 그럼 됐고. 저거 결국 해명하는 것부터가 잘못된거지. 아 근데 민수 잘하는데? 저는 뭐 몇 전 하나니까요? 1등 지킬 수 있어? 아 그럼요. 어. 아니 형 왜 뒤에 없어요? 아 형은 지금 뒤에 청소하고 있었어. 아 알겠어. 오케이 오케이. 이거 내 자리인데 왜 내 자리를 네가 뺏었냐? 뭐래 내 뒤에 있는 새끼가. 그러니까 그 뒤에 청소 내가 하는 건데 왜 네가 하냐고. 내가 청소했으니까 네가 편하게 오동 오는 거지 임마. 아 그런 거야? 그래. 고맙다. 형 그럼 이 멤버 친선아 잡아서 하죠? 아 그건 아니잖아. 에 왜요 왜요? 이 친선 될 것 같아 이게? 아유 바로. 충분하죠. 솔라 형이랑 메리트님 다 계시는데 뭐. 솔라... 야 말 잘해라. 솔라... 말 잘해라. 빨리 안 하냐 뒷말. 한숨이 답이. 우리 세 명에서 게임 해야겠네 그러면. 왜요? 그래서 솔라 형 팀부 잘 모으는데. 어? 야 저게 더 열받는데. 아 개빡친다. 그래 맞아 팀부 잘 모으지 솔라. 잘 모으죠. 그렇지 그렇지. 얼마나 잘 모으는데 뒤에서. 이 부스터가 얼마나 중요한데. 그렇지. 와 신기하다. 야 근데 박민수 미스틱 킬도 존나 오래 있네. 이 새끼 의리가 있어. 형도 오래 있잖아요. 어? 형도 저기 오래 있잖아요. 난 내가 길만 돼. 형 저도 이제 곧 길만 될 사람이에요 여기. 지랄하네. 진짜예요? 야 네 길만 되면 길도 다 나가겠다 사람들. 아니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를. 아, 이 새끼 막 잡고 있어. 김태칸이야? 답이 없네. 아 뭐야 이게. 아 형독이랑 1대1도 해야 되는데 오랜만에. 형독이랑 1대라면 꼭 해야 되는 맵, 갈빙. 형, 자주 보고 있어요? 아! 예, 갈빙 자주 하시더라고요, 형. 일부러 자주 하고 있어,
형이 아, 너 천천히 형 네 형이 너 유아강 하나 잡아줄까? 뭘요? 어떤 거요? 너가 형 영상을 큰 다음에 네 그 태칸 형이 1등을 제가 뺏어 보겠습니다 하는 거지. 노방도 시킬라. 그러면 뭐 최소 그냥 뭐 한 10만 각 아닌가? 아 뭐 최소 10만 각이기 때문에 요새 형덕씨가 잘 나가죠. 아 아닙니다 형님. 우리 형덕이 요새 잘 나가지. 솔라야 형은 유튜브 영상 올리다 말아요. 할게 있어요 올리지. 에? 할게 없어 올릴 게 없어. 아니 니가 평소에 하는 거 올리면 되지. 아 예 그건 싫어요. 제가 뭐 민수처럼 이거 주둥아리를 잘 타는 것도 아니고 니처럼 뭐 맨날 쇼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해서 올릴 게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머릿속에 지금 준비 중인 게 실행이 계속 안 돼요. 괜찮아서. 뭐 하세요? 왜 재밌게 있어요 근데? 네? 형 이대로 친사해도 될 것 같아요. 어디랑? 저도 이명이 없긴 한데 시청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. 야 근데 너 방음부스에서 하냐? 네. 아 그래? 기계 막 깝깝하지 않아 방음부스에서 하면? 어 아니에요 저 오히려 이게 더 편안해요. 감싸주는 느낌? 아 진짜? 네. 이 새끼 감싸는 걸 감싸는 느낌이라고? 음질도 좋아요 소리가 안 퍼져서. 아 그건 인정. 죄송합니다. 아 뭐하냐? 왜 저게 불리 안 타요? 형만이가 아 죄송합니다 야지. 와 내가 있으면 뭔 새끼야 이러고 있네. 아니 왜 이렇게 왜 저게 불비 안 타요? 나? 불비 제가 저번에 못해가지고 그래픽 79만원 주고 뽑았어요? 79만원 주고 뽑았는데 못하겠어요. 아니 그쵸 야 아르테미스 너무 사기라니까. 아르미가 딱 짱내는데 왜 이혼 가지고 싶다면서 이혼도 없잖아 너. 아 이혼 안 뽑았어요 일부러. 못 뽑은 거잖아. 못 뽑은 거지. 부시 좋아가지고 못 뽑았어요. 이혼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. 아 부시 좋다길래 부샀잖아. 19,900원 주고. 아니 이혼은 그래서 얼마 투자했는데요? 이혼이요? 19,900원이요. 어우 씨발 아니 이혼을 투자해서 뽑는다고요? 죽였어. 여기 있잖아 리미티 아저씨. 아니 제가 카드 이벤트를 못 받아가지고. 아 역시 카트 VVIP야. 이미 179만원이 나온게 저 아직도 VIP야 근데 잘하니까. 야 진산 하자는데? 네 그냥 아무데나 잡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미없으면 아 재밌어요 형. 왜? 예 예 이렇게 같이 하면 얼마 아 뭐해 새끼 막 잡고 있어. 아니 나한테 왜 당해? 사람이야? 야! 멘트니 건드려도 돼요? 같은 네. 팀을 왜 막아? 건드려도 된다고? 아니 좁아져도 건드린다잖아. 와 퍼펙인데 이걸 날리네. 잠깐 내가 한번 물어볼게. 저 진짜 만만한 길드 하나 할 수 있는데 어딘데? 진짜 유튜브가 제대로 뽑으면서 우리가 신처럼 보일 수 있는 길드가 형독방송국이라고 있거든요? 근데 형독방송국 애들 좀 하더라. 아유 뭐해요?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. 아니야 잘하더라. 아니에요. 어 네. 그러면 형 저 닉변하고 올게요. 아? 닉변하고 올게요. 아직별 또 해야지 통일성 있게. 가자. 예, 네, 했어요. 야, 근데 왜 벤치야? 닉변하고 네? 오세요. 아, 형, 저 중학교 3학년 때 벤츠 차 보고 진짜 드림카 와 이런 차가 있구나 했거든요. 어, 그래.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식이 이게 돼버려가지고 그냥 이거 계속 쓰는 거죠. 아.